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자 주민 여러분, 제주시장 강병삼입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간의 의견 조정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우리 시에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제주시장으로서의 의지표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추자도를 이 사업과 관련하여 2회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말씀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주민 간 의견 차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되고 나면 회복하는 데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뼈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자 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갈등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인허가 권한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의 공조와 협력 속에 일체의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자주민 여러분,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제주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는 만큼 저와 우리 시는 행정의 권한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해 나갈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추자도와 추자 주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또 안에